오늘 시간은 농업용 트랙터 CK36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K360 모델은 35마력 트랙터로 로터리 전용 작업기를 붙여서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트랙터를 운전하시기 전에는 핸들과 운전석을 자기 체형에 맞게 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전후진 레버가 중립에 있는지, 위치 제어 레버가 하향에 되어 있는지, PTO 스위치가 해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진, 후진, 중립인데요. 중립 위치에 있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위치 제어 레버가 상 위치에 있을 때 시동을 걸게 되면은 작업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상 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PTO 스위치는 연결이 되었을 시에 시동이 되지 않습니다. 꼭 해제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걸어볼 텐데요. 우선 주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꼭 밟으시고 시동을 걸으셔야 됩니다. 좌측 발 위치에 있는 게 주클러치 레버입니다. 주클러치 레버는 밟으실 때 끝까지 밟아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시동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키 스위치를 원 위치에 놓으면 계기판에 점등이 되다가 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계기판 앞에 그 많은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콤비네이션 스위치라고 합니다. 콤비네이션 스위치는 라이트, 하향, 상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에 있는 게 깜빡이입니다.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이 빨간색 버튼은 경적입니다. 비상경고등 스위치입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위험 시에 비상경고등을 켜서 양쪽 깜빡이가 점등되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PTO 매뉴얼 스위치는 PTO 자동과 수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PTO 자동 위치에다 놓으시면은 작업기를 상승시켰을 때 로터리가 끊어집니다. 수동 위치했을 때는 로터리를 상승시켰을 때도 작업기가 끊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로터리 작업 시에는 항상 자동 위치에 놓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대상 경고등이 들어왔을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PF 재생 스위치는 배기관이 카본으로 쌓여서 막혔을 때 출력이 저하가 되는데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재생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서 배기관에 쌓여있는 카본을 제거를 하시면 되는 스위치입니다. 우선 트랙터를 평탄한 지면에 주차하시고요. 공회전 상태로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변속 레버는 모두 중립 위치에 놓고 3, 4분간 엔진을 공회전 시킵니다. 후 재생 버튼을 2초 정도 누릅니다. 재생 경고등이 꺼지고 재생 진행 램프가 점멸합니다. 재생 과정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트랙터는 주행 장치가 전후진 레버, 부변속 레버, 주변속 레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후진 레버입니다. 전후진 레버는 앞으로 밀면 전진이 되고요. 당기면 후진이 됩니다. 가운데 위치했을 때는 중립 위치입니다.
주변속 레바는 1단, 2단, 3단,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변속 레바는 저속, 중속, 고속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속은 작업하실 때 필요한 기어 단수이고요. 중속은 비포장 도로를 이동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고속은 포장 도로를 이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수입니다. 변속 레버를 조작할 경우에는 클러치를 발끝까지 밟아주셔야 되는데요.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을 안전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중에는 부변속 레버를 절대로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스로틀 레버는 토끼 모양으로 앞으로 밀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가속이 되고요. 거북이 모양으로 뒤로 당기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감속이 됩니다. 스로틀 레버는 종속 작업으로 로타리 작업 시 균일한 엔진 회전수를 필요로 할 때 고정시켜서 사용합니다. 경운 작업 적정 RPM은 1800에서 2400 RPM을 환경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로틀 레버는 작업 중에만 이용을 하시고 절대 주행 중에 스로틀 레버로 조작을 하셔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주행 중에는 스로틀 페달로 이용해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터의 본체의 동력을 작업기로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PTO라고 합니다. PTO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속 레버를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PTO 변속 레버, 두 번째로 PTO 자동 수동 변환 레버, 세 번째로 PTO 온, 오프 스위치를 조작하셔야 됩니다. PTO 자동 수동 변환 스위치입니다. PTO 자동 수동 변환 스위치를 자동 위치에 놓습니다. 클러치를 꾹 밟은 상태에서 530rpm 위치에 놓습니다. PTO 온오프 스위치를 온 위치에 놓습니다. 사륜 구동은 경운 작업 시 큰 동력을 요할 때 쓰는 장치인데요. 앞바퀴와 뒷바퀴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신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아래쪽으로 밀게 되면 연결이 되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 끊김이 됩니다. 사륜 구동은 작업 시에만 이용하시고 주행 시에는 끊김 위치에 놓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륜 구동으로 주행할 시에는 타이어 소모가 많아지고 연료 소비량도 많아집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트랙터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 강하게 밟아서 정지를 시켜주는 장치인데요. 자동차와 달리 트랙터는 편 브레이크로 좌우 브레이크가 나눠져 있습니다. 좌측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뒤, 좌측, 뒷바퀴가 제동이 되고요. 우측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우측 뒷바퀴가 제동이 됩니다. 좌측으로 손의 반경을 줄이고자 하실 경우에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좌측 페달을 깊게 밟아주시면 손의 반경을 줄이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손의 반경을 좁게 돌리고자 하실 경우에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 페달을 깊게 밟아주시면 손의 반경을 좁게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편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시고 난 후에는 좌우 브레이크를 꼭 고정을 시켜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편 브레이크를 고정시키지 않고 주행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존복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LK360 트랙터에는 이동식 로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로타리는 협소한 공간, 즉 하우스 내부라든지 과수원 나무 밑에까지 경운 작업을 할 수 있는 로타리인데요. 로타리가 우측으로 40cm 정도 이동이 가능한 로타리입니다. 주행 중이거나 작업기를 들어 올릴 때는 위치 제어 레버를 12치에 놓으시면 되시고요. 작업을 하실 경우 적정한 깊이를 선택하셔서 조작 레버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위압 레버를 C방향으로 밀게 되면 로타리가 우측으로 40cm 정도 이동하고요. 다시 D방향으로 조작 레버를 위치를 할 경우에는 다시 가운데로 복귀합니다. 이상으로 CK360 모듈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